지금 숙소에다 짐을 풀고 이제 그 WSOP 외인 대회장의 리오 호텔에 가서 뭐 하는 거야? 멤버십 카드 만들고 코비드 2주 지난 거 인증 받아가지고 내일부터 좀 편하게 대회 참여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하는 과정인데 바로 리오에 왔습니다. 저희가 리오에 왔어요. WSOP가 열리는 호텔이 바로 리오 호텔인데 오늘 굉장히 피곤한데 내일부터 좀 원활하게 레지를 참가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카드를 만들러 왔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저 리오 호텔 보이시죠? 최고의 호텔이고 여기 우측이 이제 컨벤션 센터 WSOP가 열리는. 제가 2018년도에 왔었는데 들어가면 진짜 놀랍니다.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진짜. 브레슬리 보이시죠? 브레슬리. 자 들어오시죠. 좋아하는 선수요. 에릭. 에릭. 엄청나신 분이죠. 정말 저 선수는 예전 올드스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굉장하시고 이제 전에 만든 게 있어가지고 그거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코로나 이제 2차까지 맞은 거 인증 받아야지 참여할 수가 있어서 요거 만들고 이제 글로 갈 거예요. 네. 3년 전 생각이 나네요. 3년 전에 저기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왔을 때 그냥 강냉이 털리듯이 와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한국에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. 뭐 하나 가져가야지. 야, 어느 거 가져가야 돼? 여기 있다. 증명서하고 들어가세요. 증명서 들고 이제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 같아요. 이거를 2차까지 마지막 뽑았는데 모르게 도장이 있어야 된대. 이 빨간색 도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. 도장이 없어요? 이거 뽑아준 거예요 병원에서. 땡? 못들이네. 질병관리청? 한글 안 쳐지네? 자 이곳은 말이죠 WSOP 거의 메인 대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보면은 역대 우승자들 거기 사장 한번 보여주세요. 보면은 뭐 도이 프런스는 마비 뭐 옛날 사진들 와 거기 쫙 걸려 있습니다. 막 옆에 학생들부터 테이블 와 뭐 난리 났습니다. Two hours later. 자 이곳은 말이지 우리가 에어비앤비 잡았잖아. 에어비앤비 잡은 이유는 그래도 맨날 사 먹는 게 지루하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. 그래서 한국 마트에 왔어. 라스베가스 옆에 있는 그린 마트. 예전에도 여기 와서 밥을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 음식 장을 많이 봐가지고 해 먹을 거야. 한 달 동안 사 먹는 것도 괜찮지만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 먹는 것도 괜찮아. 지금 갑자기 여권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. 여권을 찾아라. 혹시 몰라서. 야 기억이 너무 안 나. 뭐래죠? 찾고 돌아오길 바랍니다. 그래 또 없어서 뭐 참고 있을게요 저희. 외교부 간다는 소리 하지 말고 제껴지게. 대웅이는 지금 여권을 잊어버려서 여권 찾으러 다시 호텔로 갔고 리오로. 저희는 그린마트 이제 한국 장을 보겠습니다. 계란 큰 거 사야 돼. 계란 계란 넣었어. 아 넣었어? 큰 거 사야 돼. 큰 거 사람 계란도. 자 지금 대충 장을 봤어요. 먹을 거를. 아니 팁은 여기는 안 줘도 되지. 마트인데. 마트 와서 갑자기 팁을. 거의 녹초 수준입니다. 오늘 영준 씨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그죠? 영준 씨가 숙소를 LA로 잡아놔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. 그래도 캐냐. 자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 장 봐가지고 정리하고. 와 먹을 거 진짜 많네요. 짜파게티도 많고. 자 미국에서 지낼 동안 이렇게 세팅을 싹
했습니다. 먹을 것들을 일단 뭐 어느 정도까지 먹을지 모르겠어. 어쨌든 최대한 집에서 해먹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출을 아끼고. 와 진짜 꿀이 말이 아니네요. 자 얘들아 우리 이제 오늘 WSOP 와가지고 오늘 첫날이었어. 근데 어떻게 지낸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의 지금 녹초됐어 오늘. 뭐 애들 뭐 여권 잊어버리고 막 뭐 영어 못해가지고 여러가지 막 하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이번 2021년 WSOP를 잘 치르고 가장 빛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4명의 룸메이트들 우리 또 우리 수조 그리고 우리 최프로 영준이 제이제 호진이 여로빠 나까지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한마디 해주시죠. 아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자야 될 것 같아요. 아 맞아 존나 피곤해. 어디 영준씨도 일단은 뭐 빨리 쉬고 네. 내일 또 첫 토너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호진이 형 내일 모두 굴러가시길. 오늘 첫날인데 네. 너무 피곤해. 그러니까 첫날 진짜 존나 빨리 너무 피곤해요. 어쨌든 오늘 푹 자고 내일 우리가 첫 번째 리모트는 1500불 몬스터 스택이죠. 네. 내일 다 딥런하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여롯바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라스베이스 2021년 딥런하자 여롯바. 안녕 땡큐.